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사는 47살 된 이다연이라고 합니다. 사실 살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여기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어디 가면은 뭐 신을 받아야 된다, 신을 받지 말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그러고, 또 어디서는 신을 안 받으면 앞으로 평생 힘들 거다, 또 자식한테 갈 거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뭐 때문에 신청을 했어? 너무 힘들어서. 너를 보면, 너의 사주팔자를 보면 편부 밑에나 편부 밑에 자랐어야 되고, 제자는 딱 두 가지다. 하나는 본인이 실병무병이 오든가, 아니면 나는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을 치든가. 솔직히 예감도 빠르고 직감도 빠르고 꿈의 성공도 많이 빨랐었잖아, 옛날부터. 꿈은 많이 꿨어. 직감이라는 게, 아 이거 이래 되겠다, 저거 저래, 누구 점을 쳐주는 게 직감이 아니야. 아 신랑이 내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게 직감이라고. 꿈에 선봉도 굉장히 많이 놓는, 이 꿈 저 꿈 개꿈 막 신꿈 상꿈 물꿈 귀신꿈 다 꾼다. 그 네가 횡설수설 정신이 좀 없다. 어, 그게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애 둘 놓고 살아오면서 이 집 조상하고 너의 조상이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서부터, 부부가 소리가 나면서부터, 그때부터 네가 이렇게 약간 창난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치매라 그래야 되나, 현실 능력, 현실 공간감이 떨어진다고. 너희 신랑은 현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는데 현실감이 많이 떨어져 너는. 그런데다 원래 사주에 고집 세고 누구 안 믿고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엄청 강한데, 누가 뭐라 해도, 신랑이 뭐라 해도, 시어머니가 뭐라 해도, 시아버지가 뭐라 해도, 자식이 뭐라 해도 결론은 네 하고 싶은 대로 할게. 신랑이 이게 답답한 거야. 귀신점 신점 보기 이전에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너희 신랑이 왜 답답한지를 너는 잘 모르겠단 말이야. 아둔해서 묵직해서 그런데다 정신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 판단이 잘 안 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랑은 너 덜 떨어졌냐? 이게 본인한테 옛날부터 오던 신병이냐 무병이냐 귀신병이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최근에 지금 일어나는 얘기를 하는데, 매우 어지럽고 매우 메스꺼리고 매우 정신을 못 차리겠다. 쉽게 말해서 너한테는 이게 지금 4, 5년 전부터, 그러니까 친정 쪽에는 예를 들어서 편부 밑에나 편부 밑에 어릴 때부터 자라야 되고, 고아 아닌 고아처럼 자라야 되고, 사주가 그래서 너의 사주팔자는 신감이라고, 우리 같은 제자라고. 그래서 너가 사랑하는 부모가 됐든 너가 사랑하는 형제가 됐든 먼저 네 앞에 다 쳤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예감으로 출납하고 직감으로 출납하고 꿈으로 출납하는, 네가 어려울 때 나를 불러라 하고 신에서 신감으로 너를 점주를 하다 보니 부모 덕도 없고 형제 덕도 없고 혼자 외로이 고독하게 고아 아닌 고아처럼 그렇게 살게 된단 말이야. 맞잖아. 그렇게 살다가 지금의 신랑을 만나서 사랑이라는 걸 좀 알았고 자식을 낳고 그러는데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나한테 부모가 생겼을 때 너무 좋았다고. 어머니 아버님 따뜻하게 맞아주시니까. 내가 못 겪어봤던 거. 너무 그게 좋고 지금도 제가 생각이 많이 나요. 응.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내가 원했던 가정. 죄송하고. 너무. 내가 원했던 가정. 우리 저 바람 같은 저 아들을 잡아서 자식 낳아주고, 맞잖아, 가정 건사하고 이루도록. 왜냐면 너가 제자고 업양 제자기 때문에, 이런 신감이다 보니까 이 지금 고시 과정에서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너를 데리고 왔을 때는 어머님 아버님도 그런 기운이 있다 보니까 너가 이쁘게 보이는 거야, 며느리인데도. 그래서 항상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게 아니라 엄마 엄마. 그래, 너 엄마하고 딸처럼 그렇게 지냈다. 그랬는데 마지막 끈이 없어지고부터는 네가 많이 힘들었다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부터는 많이 힘들었다고. 그때부터 누가 친정열에 친할매가 약간 치맥기 있는 분이 따라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현실 감각이 떨어지면서 우울감이 오기 시작했다고. 이 신병 무병하고 같이 이렇게 오기 시작했다고. 내가 보니까 신나게 딱 보이길래 아 이거 어떤 단굴레가 있어서 무당이 있어서 야가 저불해갖고 다니나 첫 번째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거 같으면 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신당 앞에 네가 앉아 있었으면 이 법당 앞에 네가 앉아 있었으면 아 야가 신을 한번 모셨던 제자인가 아니면 신을 내모셨는가 이럴 건데 이름도 달라 고시도 아니야 너 친정집도 아니야 거기 무당이 앉아 있는 것도 더더욱 아니야. 근데 신당만 딱 보이는 거야. 뭐지? 오면서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른데 신당이 보인다. 그러면 이게 이 주변에 누군가가 너하고 연관된 사람이 당을 메고 있구나. 그랬는데 아까 본인이 그랬잖아. 아, 먼 친척 중에 신을 모셨다는 사람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네 주변에 여혼신인데 여잔데 자살한 사람이 누구? 시댁 쪽에 시고모님이 자살했어? 네 시골에서 집 그래서 그때 장례식장에 갔다 왔어요. 그때가 언젠데? 좀 됐어요. 5년 넘은 것 같아요. 한 7년쯤 됐지? 네, 시어머니랑 시아버님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한 7, 8년쯤 됐다. 네, 네. 이 원암 상사 목을 딱 메고 죽었는지 약을 먹고 죽었는지 여혼신 여자 귀신이 앞을 딱 서서 너를 딱 가로막고 누구랑도 대화도 안 돼 누구랑도 생각도 안 돼 뭘 해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이게 지금 판단이 안 서 이 여고모짠지 여혼신이 따라 들어오면서 시댁이 따라 들어왔겠지 그러니까 시댁에 있는 기운이 듬뿍 들었겠지 가물이 그러니까 거기 꽂히는 거야 어머님이 보고 싶다, 아버님이 보고 싶다. 4, 5년 전부터는 이런 기운들이 다 지금 한꺼번에 다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사람은 멍을 때리고 네. 의욕은 없고 죽고 싶고 내도록 내가 이래 살면 뭐하노 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다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사라져 볼까, 없어져 볼까 맨날 그 생각한다고. 집에서 집중이 안 돼요. 딴 생각만 하겠네요. 왜 네가 혼자서 어렵게 고아처럼 자랐고 남의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랐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아이들도 혹시나 나처럼 이러진 않을까. 그렇게 안 되려고. 무당한테 가서 조차도 구슬하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신가민이 아니니 많이 이러면서 흐지부지하면서 네가 더 힘들게 됐고 그때 혈자리를 건드려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다 들어온 거고 제가 너무 힘드니까 다 연락했을 때 거기다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공수를 왜 믿냐고 저한테 부상해서 빌어줬더니만은 낙마탄다고 저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가전제품도 AS가 있지 않냐. 나 살아내겠다. 죽고 싶은 생각은 너무 많이 들고 나 살아내겠다. 좀 어떻게 해달라고 또 부정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 부정을 원한 거 아니다. 그러니 원인을 못 찾으면 과정을 어떤 걸 겪어도 결론은 똑같아. 과정이 구슬하든 노래를 하든 부적을 하든 파스를 붙이든 시조를 하든 닦아내든 어떤 선생님을 만나도 이 원인과 맥을 못 찾으면 결과는 똑같아. 오늘 처음 그런 이런 게 원인이란 걸 오늘 처음 자세히 알게 된 거예요. 고시가정 부리가 세다. 고시가정 집성촌이고 고시가정은 대대손손 재물이면 재물 명예면 명예 욕심 많은 집이다. 근데 엄마가 시집을 오면서 이 신감을 가지고 여기 시집을 와서 고시가정 너의 신감으로 이렇게 받들으라고
시작했는데 딸내미 둘이 주면서 아들 자손 주었는데 유산시켜버리고 떨어져버리고 부모님은 그 벌전에 다 가고 형제 일신은 자살고온 들어오고 이 모든 게 정리가리가 안 됐다고 구슬했다 하면서도 이 맥을 못 짚어준 거야. 도와주셔야 되는데 새롭게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해가면서 돈 벌면서 그 살고 싶어요. 애들한테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겪었던 걸 애들도 겪는 거 싫고. 그러니 내가 겪었던 게 원인이 어디 있어서 이런 일을 겪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 아이들한테 그걸 물려주지 않으면 네. 되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 가물에 듬뿍 드니까 신가물에도 눌려 있는데다 조상 가물에 눌려 있고 자살고온 타살고온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계속 이 침을 걸린 할머니가 오니까 앉아서 걱정만 하지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야. 자꾸 자신이 없어지고 그 나가는 것도 무서워요. 막 나가면 막 쪼이는 것처럼 막 그래 공황장애가 오고 그러니 이게 무엇 때문에 벌이 있다면 벌을 베끼고 조상의 가리가 들됐다면 만나보고 싶은 사람 만나보면 되는 거고 그러나 타살이나 자살고온이 있으면 너무 힘들다 이 말이야 집안이. 그러니 오늘은 그거 가려잡아서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솔루션을 할 생각이니까 본인도 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 오늘은 한번 제대로 한번 파헤쳐 한번 가보고 본인이 그걸 많이 느껴서 아 이런 부분 이렇구나 저런 부분 저렇구나 하고 많이 깨우쳤으면 좋겠어. 아 이번 사례자 분께서는 제가 와서 영적 예찰을 했을 때 이 자살고온이 제일 많이 여혼신이 들어왔었거든요. 그게 영적으로 이렇게 파고드니까 거기 자살고온이 시고모자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영적으로 받았을 때는 딱 봤을 때 이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어디에 나무나 대들보 같은데 목을 맨 것 같아요. 근데 사례자분께서 선한고를 풀어라 라고 제자의 사주인 신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 운기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그 시료를 받으면서 그 충이 일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제자의 신감이다 보니 많은 꿈을 꾸고 지금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돈에 말썽이 있고 본인은 약간의 공황장애도 있고 치맥기 있는 할머니가 들어오다 보니 친정열애로 이렇게 현실감이 조금 많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우울감에 빠져 있는 그런 지금 형태의 사례자로 보입니다. 처음에 이 사례자분한테 앞을 가리고 있는 거는 친정열애에 약간 치맥기가 있는 할머니가 제일 먼저 들어오시고 그 다음 부모자 그 다음에 시댁 부모님은 기본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청춘의 자살고온 이렇게 누가 목을 메고 돌아가신 이 자살고온이 가장 많이 앞으로 서서 선한고에 메여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불가에 대한 이 불줄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먼 친척이 이 칠성당을 메고 있는 신당이 보이는 이런 경우도 있고 본인의 신감에서 지금 이게 전부 다 크로스가 돼서 들어와서 어느 정점에 혈맥이 막혀서 기탁이 딱 돼서 응집이 딱 돼 있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일단은 본인이 너무 불안하고 공황장애가 많이 오고 우울감이 너무 많이 빠져 있고 자괴감이 너무 많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부부간에 소리가 나면서 금전으로 소리가 너무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선왕에 매여 있거나 자살고온 그 다음에 현실감이 떨어지는 이 좀 치매가 오신 할머니 그 다음에 불가 쪽이나 신당을 메고 있는 신명에서 들어오는 이 살들을 조금 꺾어주고 제껴주는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일을 하기 전에 이제 다른 데 단골레가 있어서 손길을 잡고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또 들어오는 말명기나 어떤 이렇게 인간의 충돌, 신의 충돌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도 이번에는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최근에 죽고 자살하고 죽으려고 죽고 싶다고 저도 모르게 전선으로 못 간 건 얼마 전 일이고 어디 점사 보러 가면 그냥 뭐가 굳이 잘못됐다? 넌 신가물이야 이 얘기만 들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알게 되니까 좀 여기 응어리가 있는 게 조금 풀려요.
슬프다 슬프다 하지 마라. 어? 네가 모르는 게 뭐가 있고 슬픈 게 뭐가 있는데 네 원장만 얘기를 하나. 무당이 다 잘못했나? 무당한테 관심 많고 신감이라 해가 신은 받기 싫은데 아니라 하면 열받고 하라 하면 겁나고 딸한테 간다 하니까 그럼 엄마로서 딸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노? 열심히 밥을 해가지고 네가 갖다 바치나 딸들이 니를 바치고 살지. 신랑 만나기 전에 그래 고생 많이 했다. 신랑 만나고 난 다음에 신랑하고 아니 좋아서 이별을 하고 네가 해본 게 뭐가 있냐고. 한편으로는 불쌍해서 살려주고 싶고 한편으로는 어리석어서 급판단 했나 보다 하고 그 불쌍함이 들었었지만 인간의 교만함, 교활함에 항상 제자들은 속는다. 왜? 네 나름대로 무당들 다 평가하고 모르는 무당이 어딨노 네가. 다 점 보고 전화 점사 보고 다 찔러보고 다 해봤어? 여기가 막차야? 여기 구경하러 왔어? 한번 해보자 구경. 부정경들 치러 가보자. 오늘날의 고시과정 예. 부정영장을 찾고 무슨 이유에서 네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 이유를 찾았을 때는 첫 번째로는 네가 많이 게으르다. 조상탈 씨가 이게? 어? 그래서 여기까지 구경하러 왔어? 신에서 들어서니 화가 난다. 너를 두고 화가 난다고. 네가 무슨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사는 형태를 보니 아무리 호랑이로 태어나면 뭐하냐? 어? 네가 개새끼인지 쥐새끼인지도 모르는데 너 굳했지? 굳하면서 이 고모자 못 잡았어? 큰아버지자 못 잡았어? 네 입으로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돌아가신 거 얘기했고 친정엄마 친정어머니 돌아가신 거 얘기 다 했고 죽은 동생 얘기 다 했고 여기까지는 다 풀었다 그래. 그 나머지는? 그럼 그 사람들이 당신 뭐야? 네가 얘기한 대로 조상신한테 얘기하는 게 굿이냐고. 너한테 예감 주던 신, 육감 주던 신, 꿈에 선봉 놓던 신. 네 예감이 얼마나 빠르고 네 직감이 얼마나 빠른데 공주야. 다현아, 어? 네 직감의 꿈이 얼마나 센데 알아보라니까. 이렇게 불법치기에 어? 이 집에 할아버지 자 스님인지 중인지 거기에 기의를 해서 처사인지 스님도 아닌 것이 처사도 아닌 것이 법사도 아닌 것이 거기에 기의를 해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맨날 목탁 소리에 천수경 소리에 이 집에 할아버지 자는 그렇게 돌아가시고 뱉어내. 이렇게 불꽃줄에 매여서 이때부터 이 줄이 다 묶였다. 어? 주세요. 어. 할아버지 형제 자 두 분 세 분 내려오면서 한 분은 다살같이 들어라. 어. 그러면 계속 뱉어져 나올 거다. 네 몸에 제일 많이 왔던 조상을 지금 뽑는 거야. 가자! 오늘 날에 고시 가자. 할아버지 자. 그래, 한 분은 절에 가서 기일을 하고, 한 분은 청춘에 약사고원에 걸려가지고 노중에 객사고원에 걸려가지고 죽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어? 이 줄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묶어놓고 죽어볼까 살아볼까. 그러니 오늘 날에 들었을 때 이 두 분 세 분 들어오면서 이 할아버지들이 저 이렇게 전부 다 객사고원에 타살에 목을 메고 약사고원에 돌아가셨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가정 안에는 선산 선산을 팔면서 선산을 팔아서 문서 문건 계약서 이런 걸로 동티가 나고
돈법이 나고 구설 돈 때문에 이 고모자가 목을 메고 자살을 했다. 응? 딱 이래 목을 메고 자살을 해서 고시과정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어? 니도 능신한테 지금 딱 두고 보자 아이가. 오늘날의 고시과정에 할아버지 자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고 이 고모자가 목을 메고 나무에 선앙에 자살고 온 내가 되고 약사고 온 내가 되고 약을 먹고 약 먹었어 안 먹었어 고모? 우울증약 먹었다고. 그래 약을 먹고 목을 맸다고. 그래서 선앙각시 내가 되고 원한조상 내가 되고 고시가정 선산을 팔면서 돈으로 싸웠든 문서로 싸웠든 너가 시아버지하고 그러니 네가 신랑하고 돈하고 싸운다고. 돈으로 안 싸워? 그래 상황을 생각해가 연결을 해라. 그래서 너가 신랑이 니한테 돈 때문에 시끄럽게 하고 지금 돈 때문에 니 거다 내 거다 내놔라 못 내놓는다 나가라 들어와라 이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니가 곧이 너 신랑을 보면 화가 난다고. 이 고모자 형제간에 돈도 있지만 마을에서도 그렇고 신랑 각시가 안 했어도 돈 때문에 이렇게 싸워서 목을 딱 메고 죽었다. 이 원한이 상사가 되고 너한테 따라다니면서 눈물바람에 청춘바람에 서글프다. 사랑에도 꽃피고 돈에도 꽃피고 내가 이렇게 죽고 보니 자식에도 꽃피고 어? 그리고 내가 사랑고에 묶여져 있으니 쉽게 말하고 사랑 알지? 네. 응. 사랑고에 오색 나달이 묶여있으니 무당집에 가봐야 될 것 같고 네가 뭔가 내 팔자를 고쳐보고 싶고 네. 너를 통해서 이 고모가 다시 살아나고 싶고 이 고모 영가가 네. 너를 무당을 만들어서 너의 몸에 기탁을 해서 네. 나는 살고 싶다. 응. 그래서 이 무당도 곁들어보고 저 무당은 저래 하나? 이 무당은 이래 하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너를 끌고 다니면서 신랑하고 그렇게 시끄럽게 되면서 네. 네가 이 고모자가 너한테 와서 기탁을 하니까 붙으니까 타고 들어갔으니까 뻗쳤으니까 네, 네 마음에 네. 아이고 내 신세야 내 팔자야 한번 알아보러 가고 싶고 네. 어떻게 하면 되는가 풀어주고 싶고 뭔가를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고 근데 속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집에도 이 집은 아닌가 보다 저 집 가보자 저 집은 아닌가 보다 이 집 가보자 이 선생은 잘하는가 저 선생은 잘하는가 기웃거리게 됐다고. 네, 이 고모는 신받아서 건립에 앉고 싶고 선왕이 앉고 싶어서 니를 끌고 다녔는데 동상이 이몽이었다고. 어? 그래서 이 고모자는 약사고 온 내가 되고 목을 맸으니까 동법지기 상문지기 그때부터 상문의 지게가 뻗쳤다고 너희 집에. 그래서 이 고가 안 풀어지고 난 다음에는 고시가장 아버지를 풀어준 어머니를 풀어주든 안 풀린다 이 말이다. 자살고는 승천도 못하는 데다 자식 앞에 부모가 그 짓을 했으니 이게 풀릴 리가 있나? 벌이라면 그 벌 중에 살인하는 죄 다음으로 자살하는 죄인데 대략 이게 풀리겠나? 그 사람 마음이 오늘날에 들었으니 어찌 너를 보면 불쌍하단다. 나와 같이 사는 것 같고 신랑한테도 대답 못 받고 자식한테도 대답 못 받고 응? 돈 때문에 살아봐도 소용없고 그래서 너무 원한이 져서 이대로 끝내볼까? 이 억울함이 안 풀린다. 하나, 둘, 셋! 아! 이 억울함이 안 풀린다고. 같이 가자. 안 돼요. 그만 제발요. 같이 가자. 안 돼요. 나도 아차 아니 쓰러지고. 안 돼요. 내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내가는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내가 죽어지니 않아. 내가 사라지니 않아.
그리고 해봐도 소용없다 생각이 들고 억울한 마음을 계속 줬었다고. 이 상문이 여기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뽑으러 갈 테니까 계속 나오면 뱉어. 안 그러면 힘들게 퇴마를 해야 되니까. 가자. 오늘날의 거시 과정을 둘러보니 예. 4촌짠지 5촌짠지 여기에 신당을 메고 제자가 났었던 가정이다. 제자가 그래서 새파랗게 숨은 말명 숨은 대신 조상 앞을 서서 우리 무당하러 가자. 그래 네 마음에 반반씩 줬다고 마음을. 어? 무당은 안 해도 무당집 가는 거 좋았잖아. 대답해라. 향 피우는 거 좋았잖아.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향 피우고 절하려면 좋았잖아. 어? 신당 쳐다보면 행복했잖아. 이 거시 과정에 오천인지 당숙인지 이쪽에서 갈래가 지금은 아니지만 신을 이렇게 했었고 거시 과정에 할매도 신주단지 모셔놓고 많이 빌었다. 시 할매. 네 그랬나요? 어. 이 할머니가 네. 많이 닦았는데 네. 너희 신랑도 고시고 그 사촌열에 오천 가닥 고실 거 아이가. 네. 이 줄이 네. 저쪽으로 뻗쳐서 네. 그쪽에 내리 신당을 메고 네. 신당을 차려놓고 네. 어 제자를 하고 있다. 네. 그러니 그 신줄이 숨어서 숨어들고 스며들고 네. 뒤에 말명처럼 꽃대신처럼 이렇게 자꾸 스며들어서 네. 나한테 무당집에 안 가면 안 되게끔 고모자는 원정이 있어서 그랬다지만 무당을 자꾸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네. 왜 앞에는 살고 싶다 네. 앞에는 살고 싶다 그거 하나를 밀어놓고 이 집의 기웃 저게 기웃 이게 맞나 저게 안 맞나 그 생각하느라고 애미 노릇도 안 되고 아내 노릇도 안 된다 지금. 그래서 이 야린 기운이 계속 신의 감옥줄이 있으니까 너한테 차고 든다. 가자 전화. 오늘날에 들었으니 예. 시가 쪽에도 절에 기일을 했지만 친정열에 그래 친정에도 신의 가물이 있다. 친정에는 너가 할매가 두 분이시다. 네. 할매 한 분은 장독대에 묻혀놓고 엄청나게 많이 빌었다. 그리고 그 자손들 중에 너한테는 작은아버지가 되든 큰아버지가 되든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 불법에 기일을 해서 부처님의 불상을 만들고 부처님의 태화를 만들고 태화가 아니고 불화지 불화를 만들어서 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 공양하고 기운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 이분이 누구냐고. 그래서 여기에서 할머니가 절에 엄청 열심히 다니면서 비구니도 아닌 것이 스님도 아닌 것이 그래 공덕삼천을 엄청 많이 닦았다고. 이시가정 줄이 내려오고 외가에 빌었던 줄이 내려오고 고시가정에 할아버지 자 절에 기이했던 분 내려오고 너희 큰아버지 자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지금 불화를 그리고 절에 내려갔던 이 줄이 여기 다 묻혀가 있는 거라. 그런데 오천에서 신당을 메고 있는 그 줄도 들어오지. 너가 고모 할머니 쉽게 말하면 고모자 청춘에 일찍 갖고 이 사랑구에 메인 거 들어오지. 응? 이렇게 고시 과정에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 친정 엄마 아버지는 고사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고사하고도 근데 여기 내가 보니까 고모자도 상문에 갔다 와서 상문 주당에 걸려서 지정신이 아니었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신다. 친정의 할매. 할매가 두 분인데 한 분이 약간 치맥기가 있다고. 어, 이 할매 모시고 올게. 아이고 야야 우리 집에 무자 났던 거는 알고 있나? 이시가정에 증제 열을 때 무자가 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양자가고 양부가 왔다. 그리고 너가 아버지 때 어?
너가 아버지 댁이 할매가 두 번이었었다고. 아우 너가 아버지가 그러면 시켜버리면 엄마가 둘이었다고. 한 분은 청춘에 일찍 가시고 한 분이 할매가 되게 많이 닦았던 할매가 있는데 거의 절에 공양주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절밥을 이렇게 하고 산신도 메고 산신도 위하고 용신도 위하고 칠성당도 위하고 이 할매가 제일 많이 와서 눈물바람을 한다. 엄마도 청춘에 가고 아버지도 청춘에 가고 그래 아버지는 상문주당살에 걸려서 죽고 엄마는 신살에 걸렸다고. 너처럼 제자기 때문에 누가 회원을 해주노? 네가 회원을 했다 해도 아버지를 알겠나 엄마를 알겠나? 어? 이렇게 들어와서 너한테 계속 못 움직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가시손이 되어서 몸이 천근만근이고 몸에 이렇게 많이 안고 살면 사람이 터진다. 자! 나한테 들어서서 다 풀고 가시라고. 가자! 들어와서 이 조카한테 자꾸 오늘 날에 들었으니 후회되지요. 후회된다. 몰랐다. 너무 억울하다. 어? 내가 이렇게 목을 메고 죽고 보니 청춘 가고 소영 가고 자식한테 할 말 없고 사랑고에 매여있고 사자고에 매여있고 상문고에 매여있고 다살고에 매여서 오다가도 못하고 이날이 때껏 매여서 있다. 너가 지금 사주 자체가 신감이기 때문에 어? 오늘 갑시다. 이 원앙상사가 벌써 야가 시집 오기 전부터 세대길 때 벌써 그런 일을 겪어서 이미 들어온 지가 30년 다 돼간다. 사자고에 매이고 상문고에 매이고 상사고에 매인 거 오늘 풀어줄 테니까 다 닦아 갑시다. 가자! 자, 고모님 제자가 이 상문고를 풉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5일 목 잡지 말고 살 잡지 말고 실컷 풀었으면 이 몸에서 나갑시다. 자, 한번 놀고 옷을 저쪽으로 던지면 돼. 던지고 싶은 대로 바깥으로. 자, 갑시다. 그래서 갔으니까 쌤이 또 다시 보내면 되고 여기 이제 들어오는 할아버지 자 응? 고시가 전에 들어라. 그래 추운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왜냐면 퇴마를 하고 나면 여기까지만 퇴마를 하고 말까.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가 견뎌야지. 어. 할아버지 자 들어오시니까 이 할아버지 자 절에 기일을 해서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 이분도 네 몸에 와 있으니까 내가 말만 하면 지금 올라오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네. 그게 몸에 기탁이 돼 있고 접이 돼 있다는 결론이야. 네. 무슨 말만 하면 여기서 확 올라오고 네. 말만 하면 밑에서 끌어올라오고 그러잖아.
또 기분이 좋아지셨습니까? 어, 조금 내리고 요거는 들고. 할아버지 살아 생전에 돌도 어? 돌도 달아서 깎고 석상도 만들고 그래서 절에 가서 기일을 해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는 이 노중에 객사고 온 낸 할아버지하고 손길 잡고 다 살고 온에 갔는 할아버지하고 손길 잡고 그렇게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우리 손부 며느리지요. 내가 이쁘다고 출라왕래를 하고 불쌍하다고 출라왕래를 했더니 우리 손부가 계속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 오늘은 풀어드릴 테니까 이 손부 몸에 오지 말고 싹 닦아서 내려앉읍시다. 바깥으로 난 내려앉읍시다. 가자. 자! 살 것 같아. 오늘날에 이렇게 조상이 새파랗게 청춘가고 소년가고 이름 다르고 성 다르고 이런 조상들이 다 들어와서 너한테 진구치고 만장치니 원조상을 뽑아도 덕이 없을 것이고 원조상에 구슬하고 떡밥을 해놓고 시구 식상하고 옷을 갈아입혀도 이런 차고 들어오고 뻗쳐 들어오는 영산들, 말명들, 뜬기들, 잡기들 구슬하면서 혈맥마다 다 열어놔서 신이네 아니네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지금 다 들어온다. 그래서 이 조상 가리를 잘 하고 나면 이거는 일신이고 맑고 깨끗하게 첫째로는 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건강해야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닦아서 기름문을 열어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없고 애들끼가 짝이 없다. 예. 이 며느리가 너무 힘들다. 아버님 아버님 꽃에 안 주세요. 아이고. 예. 아 가시 속이 되어서 이다 며느리한테 오면은 너무 힘드니까 저 연화당에 옥당에 연꽃에다가 앉으세요. 내리 앉으면 풀어드릴게. 자, 어디로 내려앉으실 겁니까? 어? 자, 오늘날이 들었을 때 이시가정 안에 들더나 부친열에 모친열에 오늘날이 딸애기 찾아들어서고 아버지 형제자 찾아들어서 청춘가고 소양가고 병살에 가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이 딸애기한테 와서 한번 풀어보자. 눈물 나고 눈물 나지 어머니. 아이고 내 새끼. 예, 내 새끼 내 새끼. 예. 부모들이 다 못하고 가고 일신 열어가지고 병고에 오랫동안 아파서 누워있다가 죽고 보니 너무 아니 되고 젖은 손으로 오고 가시 손으로 만지니 이 자손이 아픈 거니 오늘은 저 꽃에다가 양지로 보내드릴 테니까 내려앉읍시다. 찾아가서 앉으세요. 예. 예. 아! 그래서 본인은 신감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앞을 보고 있었는데 본인이 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기운을 넣어가지고 접신을 시켜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느끼고 알고 깨우치고 가라고. 그래서 잘했어. 이제는 후 크게 숨 쉬고 후
말을 들었을 때 그래 이건 조상도 되고 이건 신체도 된다. 그래서 한만하에 오신 조상, 원만하에 오신 조상은 조상단으로 올라가서 그 길 따라갈 것이고 또 하나는 일신도 되고 몸도 된다. 몸에 기탁돼 있었던 거.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이 솔루션을 끝나고 난다. 이건 직업이야. 돈이기도 하고 열어줄 것이니 이거는 맑고 깨끗하게 또 닦아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오,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괜찮다.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도 말고 두렵게 생각하지도 말고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보고 차근차근 한 가지씩 알아가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주고 딸내미들 하고 직업 열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알았어. 앞으로 절 세고 해. 보통 우리 영가들을 몸에 기탁이 돼 있는 걸 무조건 퇴마를 한다고 가지는 않거든요. 첫 번째로는 퇴마도 중요하지만 조상 가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몸에 있는 거를 직접적으로 접신을 해서 풀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많이 하는 그런 솔루션인데 이 꽃에는 전부 다 혼이 앉거나 넋이 앉을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사람 몸에 기탁이 돼 있던 것을 그쪽으로 넋을 옮기거나 넋대를 옮겨서 앉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하는 일은 이 사례자는 몸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으니까 1차적으로 몸을 풀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퇴마 의식을 하고 세 번째로는 또 남아있는 자녀의 어떤 영체의 기탁을 꽃에 혼이라도 넋이라도 닦아가라고 분리해서 앉을 곳에 앉아서 우리가 이것을 혼을 다 이제 모아서 태워드리고 각자 갈 길로 분리를 해서 보내드리는 의식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원앙상사에 타살고운이나 급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조상이야 먹고 가면 그뿐이지만 조상은 그런 타살이나 원앙진 이런 영가들이 들어와서 이 지금 사례자분을 자꾸 죽고 싶다 자살하자 아무것도 나는 쓸모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니까 양쪽에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그런 거 아니라고 본인들이 일찍 죽은 것도 한이 되는데 며느리나 딸이 그런 이유에서 자꾸 삶을 포기하고자 하니까 그분들은 들어오셔서 말리는 형국이고 앞에 원앙들은 들어와서 자기 원정을 풀기 위해서 타켓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갈래로 지금 맥이 묶어져 있었던 걸 차분히 양쪽으로 분리를 하고 시댁은 시댁대로 친정은 친정대로 그 다음에 남아있는 영가들은 또 영가대로 친구나 고모자나 아니면 큰아버지나 뭐 이런 할아버지자는 또 따로 또 이렇게 분리를 해서 기탁해 있는 것들을 이제 너무 통증이 크니까 퇴마를 하면 서서히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우리가 천도를 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하나의 의식입니다. 아니 이렇게 심하게 엮여 있는지는 몰랐어요. 많이 심각했구나. 근데 이런 걸 저번에 구타 때도 겪어보지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몸소 느끼고 하니까 홀가분해요 그냥 마음이. 감사합니다.